KBS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학균 신용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센터장님 전문 분야가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원래 뭐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늘 요란한 곳인데, 예. 최근에 코로나 발병 이후로 뭔가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글로벌하게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또 최근에는 또 한국의 가계가, 네.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정말 과거에 못 봤던 40조 원이 넘는 돈이, 네.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뭐 두세 달 동안 굉장히 좀 주식시장이 뜨거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생전 관심이 없던 저희 이제 아내가, 네. 최근에 뭐 우리도 그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뭐 그렇게 물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보면 이제 옛말에 그 애기업은 그 새댁이, 네. 뭐 객잔에 이제 들어오면 그때가 이제 꼭지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 좀 여성 비하적 발언인 것 같긴 한데.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속설이 있었죠. 예, 네, 뭐 근데 그 그만큼 이제, 예. 많이 그 전반적으로 관심을, 예. 관심 없었던, 예. 사람들이, 예. 시장에 들어올 때가. 미국도 과거 이제 대공황 직전에, 네.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굉장히, 네. 이제 달아올랐을 때 이 그 구두 닦기 소년마저도 주식 얘기를 할 때가 뭐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꼭지입니까? 뭐 알긴 어렵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우리 주가 지수가 우리가 그 좀 체감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올랐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 발병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미국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네. 한국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속도가 빠른 느낌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인데, 네. 이게 9년 전 수준입니다. 9년 2011년 수준으로 뭐 갔기 때문에, 네. 뭐 이 자체가 뭐 대단한 버블이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만은.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그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물론 여기서 소위 뭐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또 될 만한 종목을 욕심 가진 사람이 찾아서 주가를 뭐 끌어올리고 하기 때문에, 네. 소위 뭐 언택트 수혜주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언택트 수혜주가 한 10%라 그러면, 네. 한 90% 정도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저는 뭐 대단한 버블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실물 경기보다 주가가 조금 더 앞서서 간 면은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이런 현상을 좀 설명을 하려면은, 네. 좀 해보자면 주가란 게 결국 그 경제를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자산을 살 수 있는 돈의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코로나 이후로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많이 낮췄고, 네. 미국 같은 나라도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기업이 가진 가치보다, 네. 풀린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끌어올라가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걸 생각하더라도 이미 많이 좀 진행이 된 거 아닌가, 네. 상당히 좋은 것까지도 주가가 미리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기는 조금 이제 실물 경제 쪽에서 긍정적인 단서를 찾기 전까지는, 네. 더 많이 올라가긴 힘든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떤 이제 추세적으로 쭉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라기보다는, 네. 단기적으로 일단 고점이다. 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식이 적정한 주식 가격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네.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돈 100원이라도 높이 팔 수 있으면 그 가격에 팔겠습니까? 네. 또 사는 사람도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그 가격에 주문을 안 내겠지만, 네. 이게 이제 맞부딪힌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것이고, 네. 답이 없지만은 또 이번에도 느끼는 거는 주가가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좀 과하게 떨어지고 과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3월 달에 주가 지수가 1450포인트까지 떨어질 때는, 네. 뭐 주가에 그때 바닥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공포스러웠지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가진 장부 가치 대비해서 뭐 지금 당장 들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100인데, 네. 주가가 뭐 68 이렇게 됐다는 건 뭘로 봐도 싼 가격이니까, 네.
제 생각에는 뭐 주가의 바닥이나 고점을 정확히 맞추기는 힘든 것이고, 또 투자자들이 그런 거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 3월에 그런 나쁜 국면에서는, 야, 바닥은 모르겠지만은 좀 과하게 빠진 거 아닌가? 그럼 들고 있는 사람 안 팔고 기다리고, 좀 돈 있는 사람 조금 사고, 뭐 이런 정도 의사결정이 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는데, 그런 잣대로 보면 뭐 주가가 지금 여기가 뭐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진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된 수준이기 때문에 4월, 5월에 투자자들이 가졌던 그런 혹은 얻었던 수익률보다는 앞으로는 굉장히 좀 기대 수익률은 많이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은 그 실물 경기와의 괴리가 일단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단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고 또 기업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실업률도 이제 증가할 테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그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 뭐 파산할 수도 있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비상장 기업들부터 파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국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은 망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다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제 살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산업은행이나 이런 국제금융기관들이 다 살리고 있고, 뭐 그런 건데, 오히려 지원을 받기 힘든 작은 기업들, 뭐 이를테면 이제 큰 여행사들은 어렵더라도 지금 뭐 살아남는데, 소규모 뭐 에이전시 하는 데들은 사무실 놓고 몇 명도 가는 다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자본주의에서 이 굉장히 냉혹합니다마는 그 불황이 주는 미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도태가 되고 그렇죠. 살아남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전 자본주의에서 불황이 주는 미덕인데 지금 코로나 이 국면을 보게 되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큰 기업들은 덩치가 크니까 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관료들이나 중앙은행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다 살아남고 아래쪽에 있는 작은 기업들, 내 손실을 어떻게 보면 내 손실이 크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은 다 살아남고 이걸 하기도 힘든 조그만 경제 주체들은 뭐 슬금슬금 사라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후의 경제가 과연 효율적으로 가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자본주의가 뭔가 좀 룰이 깨어진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2022년 뭐한 내후년까지는 계속 제로금리 유지하겠다. 그리고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무너지는 거를 뭐 막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돈으로 이제 막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돈으로 막아온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제로금리가 된 지도 오래됐고,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원래 중앙은행이 하는 거는 금리를 낮추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금리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투자하는 기업들은 아, 금리 낮으면 뭐 내가 돈 차입해서 투자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은행에 그 예금해봐야 이자가 별로 안 되니까 소비를 하자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하는 행동은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에게 뭘 구체적으로 이걸 해라라고 찝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금리를 낮춤으로써 알아서 경제활동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낮추려고 보니까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예요. 아니, 그럼 뭘 복잡하게 금리를 낮춰? 그냥 돈을 그냥 풀지. 그게 돈의 양을 직접 하는 게 양적 완화인데,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하는 행태가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질적 완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돈을 필요한데 꽂아줍니다. 예, 뭐, 어떤 기업이 뭐 부족하면 해주고. 근데 그 길을 가장 먼저 갔던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심지어 주식도 삽니다. ETF도 사고, 뭐 별의별 다 하거든요. 뭐 국민들에게 이그 재난 기본소득 성격의 뭐 상품권 나눠준 것도 일본이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관치경제입니다. 그럼 이제 지난 일본의 20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중앙은행에 돈을 푸니까 심각한 위기가 닥치진 않습니다. 뭐 금리라도 조금 높아야 경제 주체도 힘들어지고 하는데 뭐 제로 금리에 필요한 중앙은행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빠지진 않는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자본주의에서 불황이 주는 미덕은 그게 지나면서 구조조정이 되고 살아남은 경제 주체들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어 가는 건데 뭐 제로 금리 하에서는 기업이 망하기도 힘들고요. 또 중앙은행이 필요한데 너무 돈을 쓰다 보니까 혁신이 사라지고 구조 개혁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난 20년을 회고를 해보면 한국의 IMF 외환위기 시기에
그런 심각한 위기가 닥치진 않았지만 좋을 때도 경제가 굉장히 밋밋한 좋은 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경제로 가는 건데 저는 뭐 글로벌 경제가 이미 유럽은 그런 길로 가는 것 같고 이번 일을 그 계기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일본과 비슷한 길로 저는 이미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또 기축통화고 뭐 일본 엔화도 사실상 뭐 기축통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중기축통화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게 이 전체적인 그런 재정 건전성이라는 걸 봤을 때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예. 지금 그 양적 완화를 하는 나라들이 하는 중앙은행이 전 세계에 세 개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하고 있고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가 하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앙은행은 그 나라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거고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은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계 중앙은행은 이 세계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은 미국은 달러고요. 일본은 엔이고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입니다. 기축통화나 중기축통화 정도나 되어야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통화는 수용을 하거든요.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10여 년 전이죠. 지금 뭐 쓰는 처방은 돈 푸는 강도는 코로나 국면이 훨씬 더 크지만 뭐 처방의 본질은 같은 겁니다. 막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건데 2008년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찍어낼 때 뭐 화폐 전쟁 뭐 이런 한국에도 책이 많이 팔렸는데 중국 뭐 승홍빈 이런 사람들이 야 이제 미국의 달러는 쓰레기가 될 거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되겠어라고 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뭐, 오히려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들은 그런 통화의 어떤 그 권위가 유지가 되는 기축 통화국이나 중기축 통화국이나 가능한 일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렵다고 봐야죠. 트럼프는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연준은 보니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궁극적으로 조만간에 좀 풀릴까요? 아니면 그거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봐야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미 뭐 일본과 유럽처럼 장기간 안 풀린 나라들은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가는 건데 미국의 경우는 이번에는 좀 타격이 큽니다만은 그래도 기업 쪽에서는 혁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심각한 침체로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카드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올해까지는 안 좋지만 내년부터 회복이 되는 경로라 그러면 미국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원래 그 건설업자잖아요. 디벨로퍼는 저금리를 되게 좋아하니까 자기가 뭐 저금리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 경제 전반적인 펀더멘탈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제 생각에 뭐 1, 2년 내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그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그 뭐 동학개미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 개인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전체 그 비중에 그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높습니까? 아니면 뭐 기관이라든가 뭐 외국인들 투자하고 비중하고 어느 나라나 개인 투자가들이 회전율을 높고 해서 비중은 이제 높은데 최근에 그 코로나 발병 이후로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살려고 증권회사에 이제 돈을 맡긴 게 46조 원입니다. 46조 원. 이게 한 넉 달 정도 동안에 46조 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과거에 뭐 한국 사람들이 지금처럼 자기가 직접 주식을 사고 이런 경우보다는 펀드 붐이 있었죠. 과거에 뭐 바이코리아 펀드, 또 2008년도에 뭐 인사이트 펀드 이런 거 할 때 이 간접 투자를 할 때 한 달에 주식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한 5조 원, 6조 원 들어오면 야 정말 기록적으로 들어왔던데 지금 한 넉 달 동안 뭐 46조 원이라 그러면 10조 원씩 그냥 들어온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도의 규모가 들어온 거고요. 그럼 이 돈 안에는 별의별 성격의 돈이 다 들어있다고 봐야죠. 뭐 삼성전자를 사는 분도 있을 테고 바이오를 사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최근에 보도되는 걸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뭐 인버스 근데 인버스인데 떨어질 때 두 배로 벌 수 있는 뭐 그 인버스 레버리지 그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두 배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곱버스라고 불리더라고요. 곱버스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이게 올림픽처럼
뭐 대회 나가서 한 일주일 바짝 계속 금은 동메달 따는 게임이라기보다 예.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거든요. 예. 오히려 프로야구 선수와 비슷한 거 아닌가. 다 이길 수도 없고 예.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제 승률을 좀 높여나가는 이런 건데 예. 지난 2, 3월에 주가가 떨어졌던 거는 미국 기준 한국으로 보면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급락이고요. 네. 미국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 120년 역사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거니까 네. 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때는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는 용기를 내느냐 마느냐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네. 뭘 사도 벌 확률이 높았던 건데 네. 뭐 제 생각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부터가 진검승부가 아닌가. 뭐 3월에 1,400일 때 아,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내가 주식 사보자. 2,200에 정확히 팔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나의 재능을 내가 발견했는데 여기서 더 벌고 싶지.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뭐 쉬는 것도 투자고 벌었을 때 안 하는 것도 투자고 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건지 아니면 단기 고점이어서 다시 또 하락할 건지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서 하나가 그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네. 개인과 기관만 가지고는 이게 더 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들어온다는 어떤 신호탄이 어떤 거라고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이고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글로벌하게 다 안 좋지만 그래도 좀 큰 규모의 OECD 네.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우리 괜찮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주식을 안 살까 계속 네. 팔까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주식을 사는 자금의 성격이 뭐 액티브 혹은 패시브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자금 성격이 있는데요. 액티브는 개별 주식이나 개별 국가를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 그럼 삼성전자를 사자. 한국 주식이 좋아 보여? 그럼 한국 주식을 사자. 이런 게 이제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액티브 펀드고요. 네. 패시브 펀드는 그냥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냥 신흥국 주식을 사자. 그러면 신흥국 주식을 사는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한국 주식도 사고 중국 주식도 사고 브라질 주식도 사는. 근데 지금 투자로 보면 액티브 펀드보다 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을 잘 안 사는 이유가 한국은 방역이 먼저 됐는데 뭐 그럼 중국을 보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아 중국 주식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신흥국 펀드의 어떤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방역을 성공적으로 했지만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데는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펀드의 힘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한국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신흥국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어야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가 되고 네. 브라질 같은 데는 뭐 이번 주에 그 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씩만 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진정이 되어야 네. 조금 한국 주식도 외국인들이 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만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판단은 어렵고 전체적인 신흥국 시장을 봐야지 네. 가능하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중국 상황을 잠깐 좀 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하고 가장 연결이 많이 돼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일찍 종식되고 주가도 빠르게 또 회복을 해서 네.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을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안정적인 추세가 계속 갈까요? 아니면은 좀 약간 다시 한번 또 위기를 겪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까 일본화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은 이미 일본화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뭔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보다 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모순이 너무 공급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그 주범은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지배구조가 네.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지나치게 그 서구 주류의 시각일 수도 있지만 금융시장에서 보기에도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이후로는 되게 권위주의적이고 네. 또 약간의 자본주의 글로벌 스탠다드보다는 자기식의 질서로 이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보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대주주거든요. 네. 근데 과거 후진타오 때는 그 이 기업의 지배 구조를 민간으로 넘기는 지분을 네. 파는 이런 작업들이 벌어졌는데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이게 현저하게 후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부가 대주주인데 정부가 영리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뭐가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하겠어요. 고용이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그냥 안 터뜨리고 쭉 재미없는 길로 간 거고. 예. 그래서 코로나 발병 이후로 중국이 뭐 안정적인 건 맞지만 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6100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2900입니다. 네. 여기서 안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성장 잠재력이 좀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중국을 억누르기 때문에 네. 뭐 중국 주식이 그렇게 뭐 썩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좀 그 포텐셜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어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그 미국의 패권이 중국의 네. 패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저기 센터장님은 좀 약간 다른 견해시네요, 그거라면. 네, 네. 뭐 제 생각에는 갈등이 된다고 그 격화된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서 조금 우위에 있는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요. 지금 어떤 네.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위에 있는 거는 좀 미국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 일단 국내 경제의 어떤 변화를 좀 간략하게 좀 특징을 갖다 좀 설명한다면 네. 어떻게 뭐 전체적으로는 저성장이 될 것 같고 네.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지만은 네. 좀 조그만 경제 주체일수록 네. 좀 약간의 생존의 존망의 위기에 몰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네. 특히 좀 걱정이 되는 건 서비스업인데요. 네.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GDP의 61%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데 서비스업이 가진 특징은 첫 번째는 이원 수요가 없습니다. 어떤 네. 의미냐면 뭐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공장 가동 중단된 거는 나중에 좋아지면 잔업을 하면 됩니다. 내가 세상이 어수선해서 차를 안 사? 그러면 이런 어떤 내구재는 세상 좋아지면 사는데 이 서비스업은 그냥 날아가는 수요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학원 강사, 예. 뭐 음식점, 직장인들 회식 안 하면 뭐 코로나가 진정됐다 그래서 안 하던 회식을 몰아서 세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하죠. 날아가는 거다 보니까 예. 수요가 날아가는 거고 또 기존부터 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공룡 기업들이 득세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전 이번 위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덩치가 큰 쪽은 거의 다 살아남을 것 같고 네. 덩치가 작은 경제적 약자들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의 삶은 주식시장 이런 데 전혀 안 잡히고요. 그렇죠. 뭐 상장된 회사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회사들이 상장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경제라든가 코로나 이후로 초래가 될 사회나 경제 변화를 주가지수 가지고 또 해석하는 것도 또 매우 많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센터장님한테 지금 1억 원이 있다, 현금이. 그러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상황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주식이요? 네. 저라면은 조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네. 뭐라도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중국 말씀드렸는데 한국 경제가 2000년대 들어서 처음 10년 동안에는 이 중국 덕을 보면서 가장 잘 나갔던 경제인데 중국이 둔화가 되면서 주가 지수가 한 10년 넘게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타이밍을 잘 모르고 샀더라도 경제가 좋을 땐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사는 타이밍이나 사는 레벨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 더 기회를 좀 두고 보고 싶습니다. 예. 그 코로나 사태로 그 특히 경제가 매일매일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요. 머니올라에서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슈,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계속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출연해주신 그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